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저에게 파란색 셔츠 한 벌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공손한 명령문입니다. 공손한 명령문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please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please, 보내다, send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send, 누구누구에게? 나에게 send me 무엇을? 파란색 셔츠 한 벌. one blue shirt. 이렇게 쓰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20를 보내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보내겠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어떤 표현이죠?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쓰면 되겠죠? 보내다. send. $20. $20.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단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send you를 집어넣는 것이 더 적합하겠죠? 또 다른 잘못된 부분, 그렇죠. 바로 $20 지해줘야 되겠죠. 20, 20입니다. 따라서 달러도 복수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20.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다. 많은 증거가 있다. 바로 이것이 주어 동사가 됩니다. 무엇이 있다 없다. 어떤 표현 쓰죠? There is, there are 쓰죠. There are. 다음에 증거라고 하는 표현. evidence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은 There are many evidence. 이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뒷받침하다라고 하는 표현 suppor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evidence to support. 투부정사를 써서 evidence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만들면 됩니다. to support. 무엇을 뒷받침합니까? 이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이 생각, 생각은 idea 하면 되겠죠? This idea.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잘못된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Many evidence. Many, 많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evidence를 복수형으로 해줘야 됩니다. Evidences. 평소문에서는 many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주로 무엇을 많이 쓴다고 얘기했습니까?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표현들을 쓸 수 있겠죠? 여기서는 plenty of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Plenty of evidences. 일단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러한 표현들의 쓰임새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계속해서 문장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와 양을 모두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다음 표현들은 수와 양을 나타내는 명사 모두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A lot of,
lots of, plenty of 전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와 양 모두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He has won a lot of, lots of, plenty of, less i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수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A lot of, lots of, plenty of 전부 다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경주에서 승리를 거뒀다. Flute, 덩어리 개념입니다. 즉, 양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A lot of, lots of, plenty of, 양을 나타내는 명사도 수식할 수 있습니다. A lot of, lots of, plenty of, 수, 양 모두를 수식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바와 같이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러한 표현들은 수, 양 모두에 쓰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모두 다 쓰일 수 있습니다. Evidence라고 하는 단어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복수형으로 쓰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열 아가 아니라 대열 이즈로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증거라고 하는 표현, evidence는 셀수 없는 명사다. 뒷받침하다, support라고 하는 동사를 쓴다.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러한 표현들은 수, 양 모두 쓰일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코끼리 머리의 모양은 고래의 그것과 유사하다. 코끼리 머리의 모양은 유사하다. 어떠어떠하다. 비동사를 쓰면 됩니다. 코끼리 머리의 모양. 모양은 shape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The shape. 코끼리 머리의 모양 of 코끼리 언쓰고요. elephant head 이렇게 쓰면 됩니다. 코끼리 머리의 모양 어떠어떠하다. 어떠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유사한이라고 하는 표현 similar to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무엇과 유사하다. 그래서 무엇과 유사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고래의 것과 유사하다. 고래는 a whale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이제 문장 보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비교되고 있는 것은 코끼리 머리의 모양과 고래 머리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a whale 고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코끼리 머리와 고래를 비교하게 됩니다.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래의 그 것,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that of a whale, 여기서 that이라고 하는 것은 head를 지칭합니다. 이렇게 써주든지 아니면 apostrophe를 써서 문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비교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줘야 됩니다. 특히 비교급이라든가 be similar to 이러한 표현인 경우엔 양쪽에 대등한 요소가 와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앞에 언급된 명사를 대신하는 that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that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ong by Schubert is more tuneful than that by Britten. 슈베르트가 작곡한 노래는 브리트니 작곡한 노래보다 more tuneful 더 아름답다. 대체 왜 쓰인 겁니까? 바로 song 이것을 나타내는 데서 쓰인 거죠. 여기서 만약에 대시 없다 그러면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비교되는 대상이 노래와 노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that을 명시해 주어야만 됩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ears of the hare are longer than those of the dog. 도끼의 귀는 개의 귀보다 더 길다. those가 왜 쓰였습니까? ears 복수이기 때문에 대신 쓰인 거죠. 마찬가지로 도저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비교되는 것은 토끼의 귀와 그리고 개의 귀가 비교되고 있기 때문이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새끼 고래가 태어날 때 암컷의 친구가 어미를 돕기 위해 가까이 머문다. 뭐뭐 할때 무엇을 써야 됩니까? 그렇죠. wh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새끼 고래, well, baby입니다.
태어나다. is born. 다음에 암컷의 친구가 가까이 머문다. 암컷의 친구. 암컷의 이런 단어는 fema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암컷의 친구. a female friend. 가까이 머문다. 가까이라고 하는 표현은 nearby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머물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죠. stay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 stay nearby. 가까이 머문다. 무엇하기 위해서? 어미를 돕기 위해서. 돕다라고 하는 표현 help입니다. 뭐하기 위해? 투부정사 쓰면 됩니다. 어미는 the mother.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A female friend. 3인칭 단수 현재입니다. 따라서 stay가 아니라 stay, 즉 해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암컷의 혹은 여성의 fema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가까이 nearby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 함께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